센서 네트워크가 다채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매니바디 양자 상태를 이제 텐서 네트워크를 쓰는 이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전 역학 문제를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이제 기존에는 풀수 없었던 또는 뭐더 정확하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을 더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런 뭐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클래시컬 스태티스티컬 메커니크스의 그 파티션 펑션이 이제 텐서 네트워크로 굉장히 잘 적힙니다. 그래서 저 텐서 네트워크를 다 컨트랙션을 시키면은 이제 그게 파티션 펑션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저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저는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장론 쪽에서도 장론 쪽에서도 텐서 네트워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작년 재작년에 뭐 5-4 theory를 이제 2차원에서 이제 텐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뭐 크리티컬 커플링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뭐 ADS, CFT 이쪽에서도 텐서 네트워크를 응용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제 또 요새 많이 공부하시는 양자 정보, 퀀텀 인포메이션 쪽에서는 또 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로 받아들여져서 사실 이 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발전시키는 게 유럽의 이제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 다 양자 정보를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잘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광고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한게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의 기본 철학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런 랭크 앤 텐서를 무식하게 쓰여진 텐서를 똑똑하게 이 녀석을 잘 디컴포즈해서 작은 텐서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리어 로우를 만족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어떤 갭리스한 그런 양자 상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양자 상태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밀토니안도 컴프레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컬 해밀토니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 또는 이제 오퍼레이터 이거 굳이 꼭 해밀토니안이 아니라 어떤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오퍼레이터를 이제 일반적인 매니바디 베이시스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2n 인덱스를 갖는 이제 웨이 펑션보다 더블로 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텐서인데 이 텐서를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레그들은 여기 위에 있는 슈퍼스크립트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있는 레그들은 여기 밑에 있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이러한 레그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쓰이는 해밀토니안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레그가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긴 이 인덱스들이 생긴 이러한 형태의 텐서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 해밀토니안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해밀토니안은 사실 또 요구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의 제곱으로 큰데 이제는 그걸 다 그대로 저장할 필요 없이 요렇게 작은 텐서들을 N개를 저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을 잘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제 하이젠버그 체인이 실제로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하이젠버거 체인을 이제 이러한 형태의 텐서 네트워크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 왼쪽에 있는 이 텐서는 이렇게 로우 벡터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S랑 S 프라임 인덱스는 각각의 스핀 오퍼레이터의 그 매트릭스 엘러먼트가 되고 여기 베타 오른쪽 레그는 로우 벡터의 인덱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간에 쭉 많이 나타나는 이 랭크 4 텐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 S랑 S 프라임 인덱스는 각각의 스핀 오퍼레이터의 이렇게 인덱스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알파 베타는 이 매트릭스 엘러먼트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녀석은 이제 이 녀석은 로우 벡터
칼럼 벡터인데, 네. 칼럼 벡터인데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이제 디파인을 하고 요 텐서를 컨트랙션을 하면은 이게 하이젠버그 체인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요 두 개를 컨트랙션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수직 방향에 있는 인덱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퍼레이터니까.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로우 벡터랑 이제 요 가운데 나타난 요 매트릭스를 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가 이제 맨 왼쪽에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J1X, J2X, 그다음에 J1Y, J2Y, J1Z, J2Z.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딱 곱해져서 더하는 형태로 딱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왼쪽 항이 1번 사이트, 2번 사이트의 로컬 해밀토니안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does not depend. 잠시만요. 아,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맨 왼쪽에 1, 2 사이트 해밀토니안이 나오고 나머지 파트는 이렇게 S2X, YZ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이 해밀토니안은 자기 나름대로 본드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보통 나타내는 본드 디멘전이랑은 전혀 무관하고 이제 해밀토니안은 모양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밀토니안의 본드 디멘전이 5가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 5 곱하기 5죠. 그래서 그거는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의 본드 디멘전과 웨이브 펑션의 본드 디멘전을 따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이트 하나를 더 텐서 컨트랙션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이 녀석을 그 다음 매트릭스에 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곱하게 되면은 H12가 이제 아이덴티티랑 곱해지면서 자기 자신 나오고 플러스 그 나머지에서 이 S2X, S3X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 2, 3의 로컬 해밀토니안이 또 나와서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파트는 또 이렇게 아까 나왔던 형태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괴상하게 잡았던 이 텐서 프로덕트가 실제로 이렇게 다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밀토니안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방금 전에 그 컨트랙션을 N-1 사이트까지 쭉 해주면은 이첫 번째 엘러먼트는 1부터 N-1번째의 로컬 해밀토니안이 다 더해진 형태로 이첫 번째 엘러먼트로 나오고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요 칼럼 벡터를 여기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버그 해밀토니안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본드 텐서를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굳이 크로네커 델타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뭐 시그마 X 아니면은 서로 전혀 다른 텐서를 집어넣어서 좀더뭐 복잡한 형태의 컨트랙션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근데 보통 컨트랙션은 델타 펑션을 집어넣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아마 매트릭은 그냥 중간에 어떤 본드 텐서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해밀토니안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요 텐서 하나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녀석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텐서고 요 텐서의 크기를 보면은 800 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800 바이트 정도 되는 텐서 하나만 저장을 해두면은 거의 인피니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그냥 다 리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바디 베이시스로 해밀토니안을 그대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로 잘 쪼개서 만들어 놓으면 요 800바이트짜리 텐서 하나만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해밀토니안이 리얼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조금 더 고상한 방향으로 이걸 좀 질문. 네네. 네. 니어리스트 네이버 커플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왜 넥스트 니어리스트 등등 하면은 점점 그 다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리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더 커져요.
디멘전이 디멘전이 더 커져서 보시면 이 텐서 네트워크 이 가로 방향에 있는 인덱스의 디멘전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네. 그 아무리 해밀토니안이 크더라도 그 텐서 하나만 네. 쓰면은 된다. 네. 그래서 표현이 간단하다 그랬지만 어넬리티컬하게 보면은 하이젠버그 체인 해밀토니안은 사실은 익스체인지 커플링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해밀토니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아, 네, 맞습니다. J라는 숫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별로 텐서 네트워크 써서 뭐 이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하이젠버그 모델을 만약에 뭐 ED나 다른 수치 방식 수치적인 해석으로 푸시려고 하시면 해밀토니안은 결국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요 800바이트짜리 텐서 하나만 저장을 하면은 다 리얼라이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지금 첫 번째 컬럼 네. 벡터에 맨 앞에 있는 i하고 첫 번째 컴포넌트 i 맨 끝에 컴포넌트 0가 네.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요 네. 계속 이 뒤에 보면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네. 두 개 매트릭스랑 네. 왼쪽부터 쭉 차례대로 곱을 해 오면은 그래서 요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여기가 0이 되어 있어야 추가적으로 다른 항이 안 나오고 딱 마지막에 해밀토니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아, 네. 그냥 지금 이게 본드 디멘션이 5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5고 여기가 2. 그래서 이 텐서 엘러먼트 전체는 이게 아니죠. 네. 전체 엘러먼트는 25 곱하기 4니까 대충 100개. 100개의 숫자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텐서를. 그러니까 텐서 엘러먼트가 100개가 돼요. 근데 숫자 한 개당 보통 컴퓨터에서 8바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00개 숫자 저장을 하려면은 800바이트 정도가 너무 디테일한데 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Next Nearest Neighbor 이러한 해밀토니안도 이렇게 NPO로 이걸 이제 Matrix Product Operator라고 하고요. 또는 텐서 프로덕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뭐 좀 다양한 형태 뭐 next nearest neighbor 이런 형태들도 이런 형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굉장히 잘 쓰일 수가 있고 심지어 롱 레인지 인터랙션 그 대신 파월로는 아니고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잉하는 그러한 롱 레인지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이 오퍼레이터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로컬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월로도 상당히 이펙티브하게 또 쓸 수가 있긴 해요. 네, 좀 테크닉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맞습니다. 본드 디멘전 이제 크게 올라갑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매트릭스 프로덕트 오퍼레이터를 쓰는 거는 좀 어떤 연습이 필요하죠. 이게 전혀 너무 생뚱맞게 생긴 텐서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도 이렇게 우리가 잘 컴프레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텐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텐서 컨트랙션으로 지금 텐서 컨트랙션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을 보여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텐서 네트워크를 다루는 오퍼레이션 첫 번째가 컨트랙션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얘를 찢어내는 어떤 팩토라이제이션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팩토라이제이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가 가능한 매트릭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형태로 유니터리 매트릭스 곱하기 다이아고널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유니터리의 역행렬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본래 텐서 M을 U 그다음에 다이아고널 D 그다음에 U 대거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텐서를 이제 다양하게 찢어내는 그래서 한 개짜리를 세 개로 지금 나눈 거죠. 이러한 작업들이 텐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인데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텐서의 팩토라이제이션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무 매트릭스에서나 우리가 이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은 딱 굉장히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아무 매트릭스나 가능하고 아무 매트릭스나 이렇게 유니터리 매트릭스 U랑 그다음에 이 시그마도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입니다. 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데 얘는 양수의 다이어고널 엘러먼트만 있는 그러한 행렬이고 그다음에 이 V는 이 U랑은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또 다른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아무 행렬이나 우리가 이렇게 U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V 이렇게 세 가지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이제 뭐 SVD라고 부르고 이 과정이 이제 텐서 네트워크 이제 근데 특히 이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 녀석이 인탱글먼트랑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제 인탱글먼트랑 다이렉트하게 연결돼서 텐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핸들을 할 때 이 텐서를 보통 이 SVD로 많이 팩토라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굳이 SVD 아니고도 뭐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SVD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또는 뭐 QR 또는 LU 촐레스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런 잘 정의된 디컴포지션을 갖고 와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냥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제 SVD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다음 렉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 거라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U를 앞으로 전 이 앞에 있는 초록색으로 쓸 거고 이 뒤에 있는 유니터리를 브라운색으로 쓸 거고 가운데 있는 걸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이따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겠지만 이게 좀 일일이 다 이걸 다 쓰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서 색깔로 그냥 나타냅니다. 저희도 네. 여튼 이걸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컴포지션이다. 근데 이제 이건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고 보통 우리는 텐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랭크가 높은 텐서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데 그럼 그런 녀석들은 어떻게 팩토라이즈 하느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랭크 5 텐서가 있는데 IJKLM 인덱스를 갖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IL 파트랑 KLM 파트를 둘로 나누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녀석을 그냥 이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똑같이 디컴포지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IJ를 하나의 로 인덱스로 만들어요.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KLM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이 녀석을 칼럼 인덱스로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제 굉장히 이제 디멘전이 커진 어떤 매트릭스가 될 거고 그 녀석을 이제 이렇게 어떤 디컴포지션 예를 들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유니터리 U의 이 앞에 있는 로 인덱스는 IJ의 조합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V의 이 칼럼 인덱스는 KLM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인덱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또 나타내면은 이렇게 랭크 5 텐서를 여기 왼쪽에 있는 IJ 두 개랑 KLM 오른쪽에 두 개를 찢어서 이 녀석을 분리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IJ, 여기에 KLM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하고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텐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팩토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어떤 데리베이션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텐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many body wave function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렇게 랭크 n 이러한 텐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덱스 s1 하나만 로우로 하고 나머지를 다 칼럼으로 묶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매트릭스처럼 여길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녀석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취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이 u 그다음에 시그마 이제 v 대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S1과 S2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를 칼럼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SVD를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U, 시그마, V 대거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는 그리고 이 두 개를 또 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슷한 방법을 나머지 인덱스에서 쭉 하게 되면은 어떠한 웨이브 펑션도 이렇게 어떤 텐서의 프로덕트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쓴 게 항상 유용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이 에어리얼 로를 만족하는 그럴 경우에만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컴프레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 차원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2차원, 3차원 어떠한 웨이브 펑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텐서 네트워크가 어떤 그 인테그먼트의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튼 이렇게 이러한 무지막장의 큰 텐서를 이렇게 어떤 작은 텐서들의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표현이다. 이 SVD를 통하면 SVD 어떤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양자 상태도 이게 우리가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 형태로 갖고 올 수가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분. 네, 두 번째 파트는 좀 많이 테크니컬 할 수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대한 스무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1차원 텐서 네트워크가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진 1차원 양자 문제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트랙션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는 텐서 한두 개 정도를 컨트랙션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컨트랙션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먼저 앞서서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를 한다,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바닥 상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해밀토니안의 바닥 상태를 구하는 일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적절한 어떤 네트워크, 어떤 텐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해밀토니안이 갖는 네트워크 스트럭처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1차원일 때는 그냥 이러한 체인 형태의 텐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시고, 또는 이제 허니컴 레티스에서의 모델, 마치 키 타입 모델처럼 그러한 키 타입 모델에서의 허니컴에서의 키 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니컴에서의 양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허니컴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밖에 뭐 스타 레티스나 아니면 카고메 레티스 각각에 맞는 그 어떤 인테그럼 스트럭처를 고려를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카고메인데 그 녀석을 네트워크를 잘 변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텐서 네트워크를 따로 굳이 카고메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텐서 네트워크의 유연성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튼 이렇게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잘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최적화라 하는 것은 이제 바닥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서의 프로덕트로 어떤 양자 상태가 잘 나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과연 이 녀석의 바닥 상태는 이 텐서 네트워크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는 사실 그게 그걸 되게 트리비얼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최적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가 기본이 되는 또 베리에이셔널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타임 이볼루션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로 어떤 랜덤 양자 상태를 바닥 상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두 가지 스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수치적으로 바닥 상태를 얻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손으로 텐서를 직접 적어서 이제 그걸 최적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물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시메트리를 잘 녹여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내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뭐 시메트리나 어떤 토폴로지컬한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기본적인 어떤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손으로 적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그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또는 어쩔 때는 이그잭트한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요. 혹시 그 네. 하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해밀토니안이 글라시안 피처가 있으면 그런 게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까 좀 더 그라운드 스테이트 액세스 못할 테니까. 아,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로컬 미니멈이 엄청 많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럴 때는 사실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좀 내일 아마 있다 로컬 미니멈 좀 얘기를 할 텐데 1D에서는 아마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D 3D에서는 로컬 미니멈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제 네. 재밌는 시스템 중에 이제 로컬 미니멈가 일부러 되게 많은 시스템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게 그 하시다 보면 그 단계에서 바로 노티스가 가능하신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을 할 때, 아이고 뭐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를 찍어 보면은 에너지가 그냥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이렇게 갔다가 살짝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미니멈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얼마만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이러한 미니멈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뉴메리컬한 방식 말고 세 번째로 이렇게 손으로 적는 방법인데 그 경우에는 시스테매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메트리 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 그때그때 이제 아는 물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세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를 하고 그거랑 이제 뉴메리컬한 방법을 잘 섞어서 하는 방법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 아무래도 시스테매틱한지가 않아서 제가 딱히 이번에는 좀 소개를 특별히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마 스킴을 시간이 되면은 우선은 이 베리에이셔널한 스킴은 제가 오늘 DMRG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타임 이볼루션도 아마 내일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 타임 이볼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양자 상태를 바닥 상태로 옵티마이즈 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바닥 상태를 찾았으면은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물리적인 양들을 계산을 해야겠죠. 메저먼트를 해야겠죠. 그래야 뭔가 어떤 물리적인 이 우리가 구한 바닥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물리량을 메저링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스텝을 스텝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 이 물리량을 메저링을 하는 파트를 이 컨트랙션을 하는 파트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양자 상태를 구했으면은 다양한 물리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그네티제이션 또는 콜릴레이션 펑션 또는 뭐 이런 세 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뭐 카이럴리티 이러한 독특한 물리량 이러한 양들을 계산을 하고 싶을 텐데 그래서 먼저 이제 에너지가 가장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어떤 물리량이니까 에너지 표현식을 이렇게 직접 exact하게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아까 썼던 텐서 그래픽컬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려보면은 얘는 랭크 앤 텐서 여기 보시면 컨주게이트가 있습니다. 랭크 앤 텐서, 랭크 2 앤 텐서, 랭크 앤 텐서 그리고 전부 다 인덱스가 트레이스 아웃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픽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쓸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 커넥팅 된 렉들이 여기 S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웨이브 펑션을 이런 텐서 네트워크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해밀토니안 또는 오퍼레이터들을 텐서 프로덕트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대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이 계산을 하는데 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시스템 사이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계산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있다고 해도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이렇게 쓰여진 표현식은 과연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작 이 웨이브 펑션을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잘 써서 엄청나게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컴플렉시티가 너무 크게 되면은 사실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을 작게 저장한 게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리지너블하게 충분히 작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션이 중요한데 혹시 질문? 네. 해밀토니안 쪼개 쓸 때 저 빨간 답 하나는 그 로컬하게 리얼 스페이스에 적은 해밀토니안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NPO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긴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 D는 일반적으로 그 로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 뭐 예를 들어 스피드 2분의 1이면 E, 그리고 네, 피지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녀석의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컨트랙션 하냐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에너지는 좀 이게 3층짜리니까 먼저 간단한 2층짜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량을 계산할 때 먼저 이 웨이브 펑션의 놈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이브하게 그러면 이 표현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두 개를 컨트랙션을 하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얘를 이렇게 컨트랙션을 하면 이게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가로 방향으로 쭉 텐서를 컨트랙션을 한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텐서를 얻을 수가 있고 반대 방향도 똑같은 식으로 텐서 컨트랙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둘을 컨트랙션을 해서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그잭트하게 그 브루트포스하게 쓴 이 익스프레션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는 우리가 컨트랙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방향을 바꿉니다. 컨트랙션을 가로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로 방향으로 컨트랙션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매트릭스가 되고 랭크 2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컨트랙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랭크 3 텐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 녀석을 이 두 개를 컨트랙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랙션을 하는 동안에는 컴플렉시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스템 사이즈에 완전 인디펜던트하게 컴플렉시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이 방향으로 우리가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시스템 사이즈에 무관한 여기서 카이는 이쪽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디멘전 굳이 표현을 지금은 아실 필요 없는데 적어도 이게 시스템 사이즈 n이랑은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사이즈에 무관하게 어떤 컴플렉시티를 유지를 하면서 이 텐서를 다 컨트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그잭트하게 컨트랙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 펑션의 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1차원 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제가 항상 1차원 텐서 네트워크는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어떤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를 이그잭트하게 컨트랙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2차원 텐서 네트워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 할 때는 아이디어란 어떤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컨트랙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텐서 네트워크를 컨트랙션을 해도 컴플렉시티가 완전 다른 형태로 증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 똑똑한 방법으로 컨트랙션을 하면은 그 컴플렉시티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짤 때 이 텐서의 컨트랙션한 오더 같은 것도 다 제시를 하고 막 이런 그럴 정도로 이 텐서 네트워크에서는 컨트랙션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카이 3승 D 저거 파워 카운팅 어떻게 해? 아, 네. 이 과정에서 제일 컴플렉시티가 제일 큰 게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텐서랑 위에 있는 텐서 얘를 요렇게 컨트랙션 시켜주는 이게 가장 큰 오더를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카이고 여기가 제가 카이라고 했고 여기가 카이고 이게 D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숫자를 그냥 계산을 하면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보통 컴플렉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전혀 이 시스템 사이즈랑은 완전 무관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1차원 텐서 네트워크가 갖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원 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1차원이 아니더라도 2차원에서 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2차원 만약 알고리즘을 본인이 만든다 하시면은 텐서 네트워크 이 컨트랙션 하실 때 순서를 굉장히 잘 따지셔서 컨트랙션 해야 알고리즘이 이제 잘 돌아갑니다. 네. 잘못 짜면은 그냥 다 컴플렉시티가 너무 다이버지해서 네. 프로그램이 보통 잘 안 돌아가요. 네. 네, 여튼 그러면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에너지 메저먼트하는 아까 이게 해밀토니안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텐서 네트워크 컨트랙션을 비슷하게 해줍니다. 그냥 가로로 하는 게 아니고 세로로 먼저 해주고 한 단계를 뛰긴 했는데 위에 거 그다음에 세 아이고 요거 하나 해주고 그다음 요거 하나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왼쪽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컨트랙션을 최종적으로 그래서 다 해주게 되면은 총 이런 텐서 네트워크를 다 해주게 되면 우리는 숫자를 딱 하나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텐서 네트워크의 컨트랙션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제일 복잡한 오더요? 네 오더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거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이렇게 컨트랙션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카이 4승의 D 이 정도 컴플렉시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1차원 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랙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아는 막 굉장히 많은 텀이 있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 줄짜리 큰 텐서 네트워크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차원 굉장히 로컬한 이런 뭐 스핀의 모먼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를 샌드위치 시켜서 우리가 텐서 네트워크를 이제 컨트랙션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건 이제 더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던 그 웨이브 펑션의 노움을 계산하는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서 컨트랙션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뭐 콜레이션 펑션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인 콜레이션 펑션을 이렇게 MPS 형태로 왼쪽부터 차근차근 다 계산을 해주면은 굉장히 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굉장히 멀리 있는 콜릴레이션 계산도 컴플렉시티가 커지지 않고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차원 텐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축복받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원 텐서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컨트랙션 한번 간단하게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은 2차원 텐서 네트워크의 웨이브 펑션의 놈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컨트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평면이 예를 들면 psi, bra 그다음 밑에 있는 게 cat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녀석을 그냥 간단하게 two layer인데 이것을 그냥 싱글 레이어로 이렇게 하나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냥 단일 텐서로 단일 텐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이러한 스퀘어레트스 형태의 텐서 네트워크만 컨트랙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밑에 두 줄만 딱 보면은 이 밑에 두 줄만 딱 컨트랙션 해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가로 방향은 당연히 의미가 없고 세로 방향으로 아까 했던 방향대로 이렇게 컨트랙션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컨트랙션을 하나하나 늘려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큰 텐서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어떠한 패스로 컨트랙션을 해도 결국에는 익스포넨셜하게 텐서 컨트랙션의 컴플렉시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텐서를 저장을 할 때는 이만큼의 어떤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제 2차원 텐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컨트랙션을 하려면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어프록시메이션인데 이 두 개의 텐서 네트워크가 이걸 마치 하나의 MPS에 MPO가 곱해져 있는 그런 텐서 네트워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떤 단일 MPS로 이렇게 뭐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표현을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잘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으면은 이 밑에부터 차근차근 밑에부터 위로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끊어진 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2차원 텐서 네트워크의 컨트랙션은 아마도 내일 소개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거 드릴 수 있으면 내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거를 오버컴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것도 이제 잘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보다 근데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1차원 알고리즘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 MPS, 이 MPS가 갖는 가장 중요한 형태인 이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1차원 텐서 네트워크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그잭트한 컨트랙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형태의 이 MPS 폼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1차원 텐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캐노니컬 폼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양자 상태가 이렇게 1차원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우리가 잘 써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텐서는 같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색깔만 같게 만든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텐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텐서 사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텐서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녀석을 어떤 특별한 매트릭스와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의 곱으로 이 녀석 집어넣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사실 이 텐서 네트워크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의 텐서로 묶어주고 컨트랙션 그래서 이렇게 텐서 네트워크 중간 중간에 이러한 뭐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인버스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우리는 이 텐서 네트워크 전체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텐서를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컨트랙션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는 전혀 다른 기존의 텐서랑 다른 텐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네 번째 텐서도 다른 텐서가 될 테고. 그래서 첫 번째 텐서 네트워크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텐서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얘를 다 컨트랙션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자 상태를 보면은 그 녀석은 같은 양자 상태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쓰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로컬하게 바꾸는데 최종적으로 물리는 바뀌지 않는 그런 걸 보통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네. 항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아마 이것도 내일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곳곳에 집어 넣어서 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양자 상태를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의 주어진 웨이브 펑션에 대한 텐서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은 유니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리 뭐 문제를 풀 때 어떤 게이지 리던던시가 있으면은 게이지를 잘 잡아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잖아요. 뭐 쿨론 게이지라든가 뭐 란다우 게이지 이렇게 게이지를 잘 잡으면은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에서도 꼭 그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게이지를 굉장히 현명하게 잡으면은 이 MPS를 엄청 유용하게 더 쉽게 핸들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캐노니컬 폼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캐노니컬 폼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고 모든 MPS, 어떤 주어진 MPS에 대해서도 이렇게 캐노니컬 폼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간에 제가 보통 이제 캐노니컬 폼의 센터라고 부르는 곳에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시그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있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이 L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R 텐서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L 텐서랑 R 텐서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아, 네, 이 녀석은 다이어고널이고 굉장히 특별한 성질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유용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L 매트릭스는 이 피직 위에 있는 녀석은 컨주게이트를 취한 본인 자기 자신의 텐서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요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 S physical degrees of freedom이랑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인덱스를 서로 이렇게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 남은 인덱스 베타랑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R 텐서들은 이 physical degrees of freedom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베타를 우리가 컨트랙션을 취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남아 있는 R 프라임이랑 알파랑 알파 프라임 인덱스에 대해서 이 녀석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 맥스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 표현식이 이제 엄청나게 유용한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MPS든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L 텐서랑 R 텐서들의 이러한 폼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중앙에 나오는 그리고 이 센터는 항상 시스템의 센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센터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센터를 그냥 중심으로 왼쪽은 L 텐서, 오른쪽은 R 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그래서 그 센터에 나오는 이 본드 매트릭스 이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은 또 이제 파지티브한 양수만 갖게 됩니다. 다이어고널에. 근데 이제 이 본드 텐서가 이 시스템의 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인탱글먼트 스펙트럼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캐노니컬 폼 게이지를 잘 픽싱을 해서 원래 있던 MPS를 이러한 형태로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굳이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 녀석 그냥 여기 있는 이 본드 텐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 시스템의 인탱글먼트 스펙트럼과 엔트로피를 우리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녀석을 이런 덴시티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고 이 녀석을 뭐 트레이스 아웃을 취하는 비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트레이스 아웃을 취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이 본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시그마 텐서만 보고도 이 매트릭스만 보고도 바로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러한 성질이 나중에 좀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DMRG라고 하는 Density Matrix Renormalization 그룹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단순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노니컬 폼이라는 게 네,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 캐노니컬 폼으로 Reduced Density 아니면 그냥 Density Matrix를 쓰면 어떤 그래픽하게 어떻게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덴시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요 웨이브 펑션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MPS로 쓰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 얘를 그냥 뒤집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바로 덴시티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컨트랙션이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B 파트 여기가 B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트레이스 아웃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네들을 엮어주면 됩니다. 이 트레이스 아웃 시키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엮어주는 게 트레이스 아웃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남은 파트 여기로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reduced density matrix 되는 거고 이제 얘를 diagonalize 시켜주면 우리가 entanglement spectrum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요 canonical form만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entanglement spectrum을 바로 detect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개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네, 그 아까랑 좀 그림을 반대로 이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요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여기 중간에 이제 본드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이 요 특성에 의해서 그냥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또 요 특성에 의해서 그냥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럼 이 녀석은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다이어거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거기 연관돼서 질문인데 네. 두 번째 특별한 성질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컨트랙터 하면은 아이덴티티 되는 네. 그 성질. 네. 그게 원래 웨이 펑션의 성질이에요? 아니면 그 센터 매트릭스를 내 마음대로 잘 도입을 하면은 그런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양자 상태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의 그러면 네. 그 레드 스퀘어 센터 매트릭스 네. 아이고. 센터 매트릭스 주어진 웨이 펑션이 있을 때 항상 레프트 라이트로 네. 나누고 네. 가운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집어넣을 수 있다. 네, 요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자마자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이거를 그 인탱글먼트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센터 매트릭스에 네. 다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갖는 어떤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웨이 펑션 푸사이가 있을 때 푸사이를 저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 찾는 방법을 제가 시스템에티가 찾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원디에서. 네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이걸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데 아, 네, 좋은 네.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 캐노니컬 폼이 2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2차원 텐서 네트워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어떤 캐노니컬 폼이 존재하냐 안 하냐로 1차원의 알고리즘과 2차원의 알고리즘의 어떤 그 안정성이나 뭐 신뢰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네. 다시 제 질문을 다시 리프레이즈하면은 네. 캐노니컬 폼 오브 웨이 펑션이라는 것의 뜻은 네. 그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네. 두 번째 성질이라고 강조하신 레프트끼리 컨트랙트하면 아이덴티티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는 성질 자체를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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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네, 우선은 1차원에서는 항상 캐노니컬 폼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네 저희가 3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 거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바로 요거 다음으로 어떻게 캐노니컬 폼으로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조건은 전혀 임포즈 되지가 않고 있고 캐노니컬 폼이 정확하게 SVD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자 상태를 그냥 그 슈미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죠. 그 슈미트 디컴포지션 하는 거랑 정확히 동일하고 그 슈미트 디컴포지션은 정확히 SVD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노니컬 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SVD의 연속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을 하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위에요? 아, 더 있어요?
아, reduce density matrix의 그래픽. 아, 네, 이거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인 것 같고. 네. 아, 네. 네, 30분을 쉬고 4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